오늘 사실은 오후에 제가 목소리가 안 나오면은 우리 정 목사님이 하려고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정 목사님 아침보다 잘 나오네 오히려 낳고 있나? 아유 감사하네 하여튼. 자 오늘은 자연 환경을 치는 이제 재앙인데 둘째 대접부터 셋째 넷째 대접 재앙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첫째 대접 써둘 때는 인간의 몸을 치는 재앙이 내려왔죠. 인간의 몸을 치는 재앙. 일단 먼저 한번 좀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일곱 인봉 재앙,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 이제 좀 이렇게 특징들만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설명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집에 가서 컴퓨터 키면 나오겠죠. 사진을 찍어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셔도 돼요. 일곱 첫째에서 넷째인 나팔 불 때. 네 명의 말탄 사람들이 나타나서 전쟁, 경제, 질병으로 인한 하나님의 재앙이 많은 것들이 나타났어요. 그다음 일곱 나팔을 불 때는 첫째에서 넷째 나팔 불 때의 자연재앙 똑같습니다. 지금 일곱 대접하고 자연재앙이 일어났는데 자연을 치는 재앙이 뭐뭐 하나 우박, 화산, 물, 그다음에 해달별 이렇게 이 자연 환경 우주적인 이 재앙 이 나타났는데 일곱 나팔에서는 이 재앙의 범위가 전체가 아니라 3분의 1이라 그랬죠.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습니다. 3분의 1이 문자적인 게 아니라 이제 요한계시록의 상징적인 수기 때문에 이런 재앙으로 인해서 뭐 지금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고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일곱 나팔 재앙의 목적은 뭐라 그랬죠? 나팔은 목적이 뭐예요? 경고죠, 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깨달으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만 경고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볼때 자기 신앙을 되돌아보라고 주신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에요. 마지막 재앙. 네? 마지막 재앙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 이제 재림하시기 거의 가까이 왔을 때 재앙들인데 이렇게 오늘 읽어보면은 거의 최후 심판의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 환경 여기도 이제 보면은 인간과 바다, 강, 해 똑같죠? 여기는 거의 비슷하죠? 예? 치는 재앙인데 그 범위가 3분의 1이 아니라 모두 다 죽더라요. 오늘 모두 다 죽더라. 그러니까 모두 다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접 재앙은 경고,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거의 이제 최후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 개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되고 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할때또한 번씩 복습해서 오늘 뭐 신학적으로 공부해봐야 잊어먹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 성집사님이 기도했는데 이해하기가 어려운 성경 말씀이지만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사색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성집사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요거는 뭐 그렇게 하고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재앙할 때또 이렇게 비교하면서 한번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진노의 대접이 쏟아져서 인간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과연 끝이 올까? 사람들이 무슨 미친놈 아니야? 기독교인들 보고. 에? 아니, 무슨 이 살기 좋은 세상에 무슨 끝이 와, 종말이 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베드로 후서를 읽어보면은 그때부터 그랬어요. 그때 기독교인들은 전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나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초대교인들은 그냥 전도 현장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갖다 가서 이야기했죠. 자기 사람들한테. 그 전도를 예수 믿어야 된다. 안 그러면 이 죄악을 인해서 최후 심판을 받는다. 전도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후서에 뭐라고 나와요? 야, 이렇게 날씨가 좋고 살기가 좋은 세상에 저놈들 미쳤나? 무슨 종말이 온다래. 200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날 이제 최후의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는데 믿을까요? 여러분은 믿습니까? 믿는다 그러시겠죠. 근데 그냥 믿는다. 이 인지적인 믿음이 아니고 정말 그 믿음이 내가 믿는다고 할 때는 그 종말론적인 믿음이 나의 삶을 다 바꿔야 믿는 거지. 그죠? 예? 나의 삶을 바꾸지 않는데 뭘 믿는 거예요? 여전히 이 땅에 관심을 갖고 이 땅에 소망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나는 종말의 구원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믿음이 아예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농도가 내가 열다 그랬잖아요. 예? 한 100%라 그러면 이 정도라 그러면 믿음, 안전한 믿음이 한 요 정도 있으면은 믿는 건 같은데 내 삶에 전혀 이 믿음이 영향을 못 미치는 거지. 근데 이제 자꾸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면서 믿음의 농도가 이렇게 완전히 가까워지면은 정말 이것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 이제 옛날에 우리 할머님들 신앙생활 일제시대 때 하실 때 하늘에 구름만 좀 이상해져도 혹시 주님 오시는가 벗은 발로 뛰어나가셨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 믿음이 있느냐. 이 세상에 관심 갖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사는 진짜 믿음이죠. 그게.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만 순교도 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불안과 뭐 우울 이런 모든 것도 이겨내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할 뿐만 아니라 부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조금 성경을 알고 철학을 알고 신학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판을 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서 에? 아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말 안 들었다고 다 갖다 그냥 심판해버리고 아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비난을 해요. 지식인데 제가 이제 쉽게 얘기했지만은 세련된 이야기로 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기독교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와 은혜라 그랬어요. 우리 6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6장에 보면은 아까 그 나팔 저기 뭐야 인지양 할 때에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천상이 나오잖아요. 천상에 보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누가 나옵니까? 예? 순교자들의 영혼, 구원받은 순교자들의 영혼 있잖아요. 그때 그들이 뭐라 그래? 그들은 그 이런 무도한 자들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죠. 죽음을 당한, 폭력적으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의 억울한 죽음을 언제 신원해 줄 거냐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땅에 그 싹한 자들을 속히 하나님 공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왜 심판이 심판을 그 안 믿는 사람들 지식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미국 서부시대 이야기로 한번 비유로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서부시대 어느 마을에 이제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행복하게 자기네들끼리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마을을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 폭력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막 말한 대로 다 쏴 죽이고 때리고 돈 다 뺏어가고 막 강간하고 불지르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그 안에 선량한 사람들이 무서워서 살 수가 없는 거죠. 무법천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용감한 사람 하나가 몰래 빠져나가가지고 미국의 이제 중앙정부에 가서 지금 이런 일이 생겼다. 에? 그러니까 빨리 의로운 판사와 미국 기병대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 판사, 의로운 판사가 기병대들을 이끌고 지금 그 마을을 구하러 옵니다. 예? 그 마을을 이제 구하러 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들어와가지고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온다. 조금만 참자. 예?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고 비슷해요. 이야기가. 근데 이제 막 그놈들이 막 악을 부리고 있는데 그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여기 나머지 선한 백성들이 살 수가 없어요. 다. 예?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드디어 약속한 날 그냥 의로운 판사가 기병대를 이끌고 쫙 들어가지고 그냥 그 깡패 악한 놈들을 다 그냥 붙잡아서 그냥 심판을 하고 그랬더니 그 땅에 뭐가 왔어요? 자유와 평화가 하고 번영이 왔죠. 잘 살 수 있게 됐죠.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네? 의로운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당연히 심판해야지. 이 땅의 공산주의자들, 저 아파르타이트 같은 인종차별주의자들, 이 무슨 살인자를 성폭력범들 마약 팔아먹는 놈들 이 사람들 그냥 내버려두면 이 사회에 선량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깡패 막 폭력을 휘두르고 댕기는데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공권력으로 의로운 정부에서 심판을 해야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물론 하나님은 그 깡패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또 설교하려고 했더니 정말 실제적으로 이렇게 된 나라가 있어요. 저 남미에 가면은 그 미국하고 멕시코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조그맣게 연결되고 남아메리카로 연결되잖아요.
그 조금 연결되어 있는 곡이 IT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IT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깡패들에 의해서 점령이 됐습니다. 정부가 정복이 됐는데 마약 범죄 조직에게 정복이 됐어요. 나라가. 그 총리가 있었는데 예? 정복이 돼가지고 80%를 점령했어요. 깡패들이. 그래가 지금 그 길거리 시체가 막 난무하고 무법천지예요. 막 깡패들이 막. 예? 경찰들이 목숨 걸고 몇 명 의로운 경찰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화력이나 이런 게 상대가 되지가 않아요.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깡패들이 범죄 조직이 정부를 뒤집었다니까요. 뒤집어 엎었다니까요. 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악을 행한 자들, 법을 어긴 자들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의롭게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 자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자리에 돌아오고 이러면은 이 사회 도덕이 다 무너져요. 우리나라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도덕관념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해요. 나는 우리 사회를 지금 뭐 누구를 지지하고 이런 걸 떠나서요. 떠나서 그런 유치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인들이 지금 막 판을 치고 있는데 결국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면은 구원하러 오실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이 악인들을 심판하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최후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이에요. 그래서 일곱 대접 심판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누구에게만 임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아요. 누구에게 임해요? 짐승에게 경배한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를 박해한 사악한 자들에게만 임해. 오늘 이제 이 말씀 세 개가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속히 이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타락한 인간의 문명을 다 심판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번영하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그날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폭력적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저 IT는 누가 빨리 가서 구원해 줘야 돼. 예? 제가 학교 다닐 때 타임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파나마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죠 뭐. 그때 영어를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전 단어를 찾아가면서 막 이제 이렇게 읽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노리에가라고 하는 사람. 그냥 이게 마약 총수예요. 마약 총수.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마약 두목이 된 거예요. 예? 파나마도 그렇게 될 뻔했어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미국 해병대가 들어가서 다 잡아버렸어요. 미국 해병대가 그냥 들어가가지고 저 IT도 미국 해병대가 들어가든지 뭐 누가 들어가서 빨리 잡아가지고 저 깡패들을 다 잡아내고 정부를 세워줘야지. 예? 구원해줘야 될 것 같아 누가. UN에서 UN군이 들어가든지. 지금 뭐 거리에 막 시체가 난마다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오심의 심판은 그래서 오늘 심판하실 때 뭐라 그래요? 의로우시다 그러잖아. 깡패는 그냥 지 마음에 안 들면 두드러 패고 잡아가 돈 뺏어가고 이게 깡패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법에 입각한 의로우신 심판. 그렇게 함으로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심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누가 똑똑한 놈이 그렇게 물어보면은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죠. 에? 저 IT를 봐라. 그렇게 하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정도 실력이 됐어요. 그래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목도 아파서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둘째 대접부터 봅니다. 둘째 대접, 진노의 대접을 하나님이 이렇게 쏟아부어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근데 여기 보면 바다가 뭐같이 돼요? 죽은 사람의 피와 같이 변해. 시뻘겋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전 동해바다를 왜 좋아하냐면은, 이렇게 바닷물이 그 파란색과 초록빛을 띠는 바다, 바닷색이 다 다르더라고. 조금씩. 너무 아름답잖아요. 예? 근데 오래전에 한번 저 제주도에 갔는데, 애월이라고 하는 곳에 그쪽에 있었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낮은 바다가 뒤집혔어요, 한번. 뒤집히니까 밑에 있는 그 오염물질이 올라와서 난 바닷물이 시커먼 거 처음 봤어. 바닷물이 시커먼 구정물이 한강보다 더 시커매요. 그 오염된 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걸 오염시켜 놓은 거예요. 그 애월바다 밑에는 그 한번 뒤집어 놓으면 아직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바다가 이 전체 바다가 그냥 시뻘게 졌는데 그 다음에 뭐가 죽었어요? 문자 그대로 읽으면 그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대접 해석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게 좀 문자적. 그냥 이게 한번 문자적으로 이해해 보는 겁니다. 문자적 해석. 또 하나는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어떤 상징이 있다. 상징적 해석. 우리 복음주의 안에서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아까 우리 성지수단이 기도한 것처럼 해석하기도 해석도 다양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인 건 맞습니다. 이 말씀이. 자, 그래서 먼저 이 둘째 대접을 가지고 문자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을 한번 요것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어요. 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지금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되냐. 바다가 다 핏빛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바다 생물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 나팔지향할 때 공부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다가 시뻘겋게 됐다는 것은 화산 폭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스비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폼페이가 그거 다 붙여버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폼페이 그 붙인 걸 다 캐내가지고 지금 그 폼페이 문명을 우리나라 가서도 전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 안에. 그 안에 막 낙서라든가 뭐 비석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견돼가지고 성경 연구, 신약 해석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시뻘건 그냥 화산이 그냥, 응? 그 불덩어리가 그냥 바다로 막 떨어져서 바다가 그냥 시뻘겋게 변하는. 어느 날 여러분 저 태양이 질 때 이렇게 강을, 한강을 비치면 시뻘겋을 때가 있고 또 건물에 불 난 줄 알았을 때도 있어요. 저희 집 앞에. 저 불 났나? 유리창으로 된 큰 건물인데 시뻘게 해가지고 불이 나는 것 같더라고. 근데 태양이 비친 거예요. 태양이.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은,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그때 그 가장 발달한 도시가 다 무너져서 다 죽었으니까, 사람들. 완전히 다 화산에 묻혀버렸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21세기에 우리들이 바다가 시뻘개진다 그러면은 뭘 생각할까요, 여러분? 뭐 화산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부분적인 거라고 생각할 것이고, 이제 우리는 다 아니까, 적조현상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바다가 빨갛게 변하는 거는 뭐 적조현상은 이제 산업 폐수나 도시 하수가 바다로 유입되면서 이 폐수 속에 담겨 있는 물질이 플랑크톤을 과다 증식시켜서 바닷물을 적색으로 변하게 하는 현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학적인 그 도감에. 자, 그러면 거기는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각 나라 바다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모든 바다에서 그렇게 모든 바다 갑자기 물고기 시체들이 확 다 고래 시체들이 다 떠오를 거예요. 예? 마지막 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도 이 적조현상이 주로 7월에서 9월에 진해만에 주로 발생하며 인천, 울산, 충무 등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 읽어보니까 한번 적조현상이 발생하면 바다를 다시 살리기가 어려움으로 매우 조심해야 하는 해소오염 현상이라고 돼 있어요. 한번 적조가 되면 살리기가 어렵대요, 바다를. 근데 이게 전체의 바다, 모든 인간의 바다가 다 그렇게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 안에 있는 고래, 상어, 참치, 고등어, 깔치, 멸치 모든 게 다 싹 다 죽어가지고 또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이게 이루어진다면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바다가 심판을 받는 모습이에요. 바다가 심판을 받아서 바다가 시뻘겋게 바다가 핏빛으로 변하면서 바다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이라 했잖아요. 모든 생물이 다 죽어가지고 확 떠오르는 그야말로 이제 인류의 마지막에 이렇게 무섭고 끔찍한 심판을 심판이 임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문자적으로 이제 그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복음주의 요한계시록 해석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이 맞다면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모습엔 바다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전체 바다가. 그게 맞는다. 근데 이제 또 한 부류의 이제 이 복음주 신학자들인데 우리나라의 방대한 주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이제 GK 빌이라든가 뭐 또 R 오스본이라든가 뭐 사람들 뭐 이런 모르셔도 되지만은 이분들의 주석은 이걸 좀 상징적으로 봐요. 바다를 하나님 진짜 치셔가지고 시뻘겋게 다 만들어가지고 그냥 적조현상이 일어나서 모든 바다 생물을 죽이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다. 진짜 하나님 바다를 그렇게 친다는 게 아니라 상징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이 바다는 지중해를 말하는데 이 지중해는 로마의 식량뿐만 아니라 경제의 젖줄이죠. 지중해를 통해서 모든 무역이 이루어지고 로마 사람들이 무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빌이라는 사람에 따르면은 하나님이 바다를 친다는 것은 그들의 식량과 경제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로마의 경제 시스템, 로마의 문명을 치는 것에 대한 심판, 상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로마의 문명. 예. 나머지도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비리아와 거의 똑같은 이야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은 바다 생물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은 바다에 의존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상징적인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을 하시는데 바다를 치셔가지고 진짜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죽어서 떠오르는 이 끔찍한 이런 모습으로 될 것인가, 아니면 바다를 그렇게 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다는 하나의 로마 경제 젖줄인 것처럼 자본주의 경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모든 경제 시스템과 문명이, 타락한 문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끔찍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다. 근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다 심판만은 마찬가지인, 뭐 특히 어떻게 보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바다가 그렇게 심판을 받으면 뭐 인간의 문명도 같이 심판을 받는 거죠, 다.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어느 것이 옳다고는 확실하게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모르죠. 우리 알 수가 없는 거죠. 요한교식의 상당 부분은 이제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예요? 확실한 거는 이렇게 굉장히 두렵고 끔찍한 모습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인간의 죄악된 문명을, 그게 뭐 바다를 통해서 심판하시든지 뭐 인간의 있던 삶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이든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 최후 심판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그 과정 속에 있다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구원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인들도 뭐 병이 아플 수도 있고 뭐 병이 걸릴 수도 있지만은,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으로 임하는 거죠. 심판으로. 그 멸망이에요. 멸망.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게. 자, 세 번째 대접은 이제 물 근원, 물 근원. 바다가 아니라 이제 우리 식수의 근원에 쏟아져요. 이것도 물에 쏟아지는데 그게 4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여기 이제 이 두 번째 심판을 말, 세 번째 심판을 말, 대접 심판을 말할 때 이 심판을 받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힙니다. 누구예요? 그들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이에요. 흘린 자들. 그래서 이 물의 근원을 피로 바꿔가지고 그 피를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피값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고 기독교를 대적하고 뭐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이 세상에. 예? 그런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의 그 피값을 그대로 받게 돼요. 지금 아무렇지 않은 것 같죠? 예?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자, 이것도 아까 똑같아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이 물의 근원인 강이라든가 이런 내를 치는 거죠. 식수의 근원을 치는 겁니다. 그게 모두 피피처로 변한다 그랬으니까 마실 수가 없는 거지 뭐. 지금도 이제 못 마시잖아요. 우리가 생수 사 먹잖아요. 수돗물을 잘 못 먹고 오염돼 가지고. 그러면 조금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 때는 이게 이제 완전히 다 하나님 치시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속의 물들과 강들도 안전하지 않고 상수도의 근원이 되는 모든 담수들이 피피처로 변합니다. 이 말씀도 뭐 바다랑 비슷해요. 공장 폐수, 생활 폐수, 농촌, 뭐 농업 폐수, 산성비 등으로 인한 하수의 오염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인류의 위기는 물위기라 그러잖아요. 물위기. 예? 물위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그날에, 최후 심판의 그날에 인간이 이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이 생수의 식수의 근원을 하나님 피로 변하게 하셔가지고 먹지를 못하게 함으로써 모두가 다 심판을 받고 죽는 거죠. 멸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 무서운 심판에 하나도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교회를 잔해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들만 받을 거예요. 이 심판이 내릴 때 이미 성도들은 공중으로 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예? 그동안의 심판을 받고 이제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신 세상에 사는 거죠.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아까 또 비슷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타락한 어떤 경제, 어떤 인간의 문명 이런 데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한 상징으로 봐요. 어느 게 옳으냐는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자로 해석하면은 진짜 하나님 마지막 심판 있을 때 바다와 강, 식스의 근원을 하나님이 다 치셔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게끔 돼서 모든 사람이 끔찍하게 죽는 이 심판의 모습이고요. 상징적인 모습이라면은 하여튼 인간의 이제까지 계속 죄악으로 쌓아놓은 모든 인간의 경제부터 문명이 하루아침 심판받는 모습이에요. 뭐 결과는 똑같다고 봅니다. 결과는 뭐 다 멸망받는 거니까요. 무엇으로 멸망받느냐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정확히 결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대접도 비슷해요. 넷째 대접은 이제 해를 치잖아요. 해를.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영화를 제가 보니까 그 인류 마지막을 말하는 영화인데 태양빛이 이제 다 오존층도 뚫리고 이래가지고 막 그 뜨거운 열기 와서 다 죽어서 인류가 멸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예? 대접을 어디다 쏟았어요? 해에다 쏟았어요. 해에다. 해가 권세를 받아서 그 뜨거운 불이 그냥 와! 지금도 여름에 30도만 넘어도 더워서 못 살잖아요. 예? 40도, LA는 한 42, 3도 올라갑니다. 아, 진짜 더워요. 근데 LA는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그늘 안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여름에 습하기 때문에 뭐 그늘도 소용이 없죠. 에어컨 속에 안 들어가는 이상만 너무 더워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고 태양이 그 대접을 태양에다 쏟아버려가지고 태양의 그 뜨거운 그 열기가 그냥 꽉 지금보다 몇십 배로 다 타 죽는 모습이에요. 저기 있는 모습들이. 뭐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조금씩은 경험하고 있죠. 오존층이 자꾸 우리가 오존층을 화석연료로 떼가지고 오존층 구멍을 내고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태양빛도 어떻게 돼요? 강력히도록 자외선이 막 직접 와가지고 막 피부암이 생기고 막 지금 이 폐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태양으로 인한 폐해가. 그런 모습들을 아주 조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조금씩 경험해 가고 있지만 마지막 때는 그냥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영화를 한번 보세요. 아마겟돈인가? 저게 영화 제목은 모르겠는데 그 태양의 그 뜨거운 열기 확 다 타 죽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문자적이라면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치시는 거를 묘사한 거라면은 진짜 마지막 심판은 어떻게 돼요? 바다와 강과 물의 근원과 저 태양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져서 여기 통한 무시무시한 재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그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 어리냐 그런 사람이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오늘 심판 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다 당하고 멸망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지금 여기 예언되고 있는 이 무서운 심판이 문자적인 것이든 아니면 상징적인 것이든 간에 어떤 것이든 무서운 것이죠. 예? 이걸 받지 않고 구원 받는다는 거. 예?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 여러분들은 잠깐 휴거돼가지고 또 저 7년 어린 양 혼인잔치 아닙니다. 잠깐 주님이 오실 때 잠깐 주님을 영접하러 가시는 거죠. 가는 거죠. 그때 여기 심판을 다 받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새롭게 창조하세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때 이 땅에 내려오면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는 게 천국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접 재앙을 읽으면 너무 감사한 거고 너무 안심이 되는 거지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무시무시하잖아요 지금. 이게 문자로 이루어지든 상징적인 것이든 어쨌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해서 인간의 모든 문명과 자연환경이 다 파괴되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꼭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오늘부터. 예? 하나님한테 좀 감사하려고 하다가 아이고 아깝다 좀 집어넣고 그러지 말고 감사하세요 여러분. 예? 감사하시고 그러나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친척들,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 친구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언제 죽는 것일지 모르는데 그 전도는 굉장히 시급한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심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심판은 악의 세력을,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선한 사람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임을 깨닫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세상과 돈에 대한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비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현재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새롭게 창조될 세상,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